5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28일 발표해 2주간 발동합니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술실한 CCTV 설치가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공병원에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민간병원 수술실에도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병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시장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참여 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구도심의 크고 작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 곳곳으로 퍼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택배 보관과 공구대여, 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일종의 동네 관리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수원 인계동에 문을 열고 업무는 시작했었지만 코로나19로 개소식이 연기돼 이번 주 뒤늦은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